그다음에 석건배추 조금 준비하고요. 그다음에 쪽파도 준비하고 대신에 고춧가루는 물에 조금 희석을 시키는데 이거는 조금 익혀서 드셔야 되니까 그 물에다가 희석시킬 때 약간 고춧가루를 비벼서 희석시키면 굉장히 빨간 물이 나오지요. 거기에다가 그냥 버무리고 멸치액젓만 넣으면 되니까 이렇게 만드시면 아주 맛있는 약콤 물김치를 드실 수가 있는데요. 시원하기 좋다. 네, 네, 그렇죠. 시원하죠. 신맛은 약간 칼칼하기도 하고. 네, 근데 왜 그러냐면 약콤이 굉장히 단맛이 많이 우러난다고 아까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네. 익히면 훨씬 더 맛있어요. 레몬도 있네요. 네, 레몬도 제가 좀 오늘 넣어봤어요. 오마야. 오마야. 오늘 저희가 오비팀만 드렸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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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잠깐. 네. 아니 왜 우리는 아 이게 와이비는 너무 배급하라! 배급하라! 너만 거 아니야? 김민 씨만 나와보세요. 나만? 예, 앞에는 입이고 우리는 주댕이야. 아니, 죄송합니다. 이게 YB 대표로 한번 맛만 보시는 기회 드릴게요. 네. 죄송해요. 제가 네. 대신 맛보고 갈게요. 어, 시원하니 좋아요. 네. 어, 진짜 이게... 예. 민 씨 이거 약혼이에요?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이 약혼은 그냥 아무나 부담 없이 다 먹어도 되는 식재료인지가 궁금해요. 좀 생소하기도 하고요. 어떤가요, 신 교수님? 예, 보통 약혼이 항산화 성분이 있어서요. 우리 성인병이라든가 나이 드신 분들한테 젊음을 유지하는데 굉장히 좋고요. 이게 생으로 드시는 분들한테는 일부한테는 설사 증상이 좀 나타날 수 있어서요. 그런 분들은 약간 데쳐 드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네. 아, 지금 소개하신 약혼을 이용한 물김치도 아주 훌륭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약혼을 믹서에 갈아서 플레인 요구르트하고 바로 섞어서 신선한 채로 먹으면 맛도 상큼하고 또 장의 그 비피더스 균을 증가시키는 데도 도움이